침착하게 뒤쪽으로 오른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헤딩 떨어뜨렸고 골! 으로 보이는데 네. 확실히 이번에는 뒷공간 빠졌어요. 달려갑니다. 임성택 박스 안쪽 임성택 일단 볼 지켜주고 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임성택 침착하게 뒤쪽으로 오른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헤딩 떨어뜨렸고 골! 선제골 경주한 수원. 아 이번에는 공다위 선수가 굉장히 또 좋은 위치에 위치하면서 네 그 주장 장흥규 프리킥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헤딩 떨어뜨렸고 골! 동점골 대전 이 좋은 주장 장흥규 프리킥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헤딩 떨어뜨렸고 골! 동점골 대전 한국철도축구단. 네 이렇게 이제 대전한국철도가 빠르게 또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아 핸드볼 파울 이후에 장흥규 선수의 프리킥이 굉장히 또 날카로운 자 일단은 머리로 밀어내고 있는 기포FC 네 자 순식간에 많은 선수들이 박스 안쪽에 있었습니다. 자 지금 부산교통공사 밀어붙입니다. 자 이번에도 오른쪽 측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안쪽에 들어갑니다. 골 부산교통공사. 아 부산교통공사가 자랑하는 이 공격력이 또 한 번 빛을 발했고 자 조금은 간결하게 플레이를 해볼 필요가 있는 김포입니다. 네 박경록 안쪽에서 결국에는 정희찬이 해냅니다. 스코어 1대1. 아 정희찬이 정말 두드리더니 끝내 머리로써 동점골을 만들어냈고 택 하나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네, 집중을 네, 해야겠습니다. 왼쪽에서 이준석의 크로스 올라갑니다. 골! 들어갑니다. 최영호 결국에 최영호입니다. 자, 이 부산교통공사 바로 올 시즌 가장 무서운 점이 이 점이거든요. 이루어졌습니다. 라인 근처에서 오른쪽 측면까지 자, 트래핑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잘 돌아섰어요. 빠져나오면서 박스에 접수 해결해요. 슛! 전반전 선취골 울산 12축구단. 와 이기훈이 정말 높은 위치에 있었네요. 지금 원래는 이제 최후방의 수비수를 역할을 해야 되는 이기훈인데 선취골. 아 우선은 수비 두 명 사이에서 그 빠져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는 동작이 지금 한번 볼까요? 공을 장면에서 네, 사실 터치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잘 돌아섰고 지금도 과감하게 슈팅. 네. 자 아무래도 이태민 선수의 발에 아주 살짝 굴절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사실 이태민 선수가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수비수라면은 저런 도전은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막아줘야 되는 리스크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태민 선수가 과감하게 태클을 시도를 했는데. 네. 아, 이기훈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에 길게 그렇죠 자, 잘 맞고 네. 박스 안쪽 슈팅 골 전반전 종료 직전 추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야 지금은 이기훈의 높이를 다시 한번 활용을 하면서 이기훈에게 떨궈주는 볼을 어떻게 튈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어려움이 아니, 여기서 있기 때문에 네. 머리로 정말 잘 떨궈줬습니다. 네, 생각보다 앞쪽으로 가지 않았나. 네. 근데 김양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을 끝까지 뻗었습니다. 그리고 아, 득점을 정말 네. 만들어냈습니다. 자, 김양우의 팀의 두 번째 골. 이제는 스코어 2대0. 중요한 세트피스 상황인데요. 크로스 높게 갑니다. 헤딩! 골! 드디어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는 1대0. 창원시청 축구단! 마지막까지 골문을 두드리고 있던 창원시청 축구단 드디어 골문을 뚫어냈습니다. 여기서 그렇죠. 헤딩슛. 아 완벽하네요. 신태현 선수의 득점이죠. 네 양준모 선수의 왼발 프리킥이 굉장히 정확하게 배달이 됐고 네. 신태현 선수가 골문 구석을 보고 굉장히 잘 돌려놓는 헤더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호흡이 맞지 않았고요. 박선용 크로스 올라갑니다. 낮게 뒤쪽 박스 안쪽에서 오른발 완벽한 골이 터졌습니다. FC 목포가 선취골을 가져가면서 이제 스코어는 1대0입니다. 후에 득점으로 보이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패스 연결 이후에 다시 리턴 패스 김유성의 완벽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올려줬습니다. 날카로운데요. 자, 뒤쪽 조준호 뒤쪽으로 조주영의 골이 터졌습니다. 곧바로 동점을 만드는 전화시 축구단. 네, 역시 팀 내 굉장히 자, 지금 이 장면이죠. 네, 순간 좀 비면서 네, 잘 막았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지금 선수들이 파울을
이 아니냐. 그렇죠. 홍성진 네. 선수가 나왔는데 이 센터백 간의 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잘 나왔어요. 자, 살려야겠죠. 자, 슈트! 들어갔습니다. 멋진 원더골이 터졌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2대1. 교체 투입된 박승현인데요. 자, 역시 시작은 이 김동욱 선수의 포스트 플레이였고요. 자, 이것이 내주다 걸렸는데 바로 슛. 좋았습니다. 골문 구석을 보고